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요, 바로 긍정적 전망입니다. LG전자 이야기인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매출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했었고, 분기 매출 20조 원, 뭐 연간 매출 70조 원을 넘은 게 이번이 좀 처음이었는데, 영업이익은 6,816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물류비 상승, 뭐 원재료 부문 등을 요인으로 꼽았는데, 삼성증권에서요, 올해 물류비 증가와 반도체 뭐 쇼티지, 자동차 생산 가동률 등이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은 역시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유지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G전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5% 가깝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겠죠? 그렇죠. 뭐 4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미미한.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 20% 이상 예상했던 것보다 좀 감소하다 보니까 조금은 실망스러운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실적 때문인가? 실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긴축이 좀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성장주, 기술주 중심의 이제 매도가 나와주면서 좀 같이 이것이 좀 실적까지 묻혀가면서 주가 하락이 좀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전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실적에서도 확인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리미엄 가전 시장이라는 것이죠. LG전자가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걸 보면은 예전에는 프리미엄 라인이 따로가 있고 그리고 일반 라인이 따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반 가전 제품도 약간 프리미엄 같은 느낌을 주면서 약간 제품을 약간 고급스러움을 좀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좀 관심을 띄고 있다. 최근에 그러니까 재작년 정도부터 LG가 삼성에 좀 밀렸던 부분들이 약간 디자인 측면이었거든요. 예. 그 기능은 좋은데 삼성전자가 약간 이제 디자인 쪽으로 해서 좀 밀고 들어온 부분들에서 LG가 좀 약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좀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올해도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TV 시장입니다. 예. 뭐 TV 시장은 이제 OLED 시장이 있고 LED 시장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OLED 시장이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이제는 미루다 못해 이제 올해부터는 OLED TV 시장 진출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가서 패널은 LG 쪽에 조금 공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만큼 OLED 시장이 대세이고 이와 관련해서 LG전자가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에서 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TV 인치가 되게 계속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홈쇼핑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60인치가 아니라 뭐 70인치 후반, 80인치 중반의 TV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 본다면 예. 이러한 흐름들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LG전자의 그 TV 시장을 상당히 꽉 잡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영업이익 매출 증가를 이뤄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이 주목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들은 여기까지 다 동일해요. 그런데 예. 삼성증권이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LG 그룹이 한 최근 2, 3년 사이에 좀 빠르게 그 스마트폰 MC 사업 부분을 철수를 하면서 빠르게 전환을 시킨 것이 이 전장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딱히 떠오를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조금씩 작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차량들 보신다라면 LG전자 관련된 제품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특히 예. 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쪽으로 해가지고 LG전자 제품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저는 또 저도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도 확인된 것들이 그 생활형 로봇 시장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LG전자가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번에 실적을 좀 안 좋게 깎아먹은 그 공급망 충격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물류비 비용 증가. 네. 어쨌든 이제 그 배로 운송을 하긴 하지만 특히 IT 기기들은 비행기로 운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것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공급망 충격으로 해서 이제 부품 단가가 높아지는 부분들. 하지만 원 제품 자체의 가격을 올릴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감소했습니다만은 이것은 1분기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하겠지만 저는 1분기 이후부터는 정상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LG전자는 상당히 저평가 인식으로 주가가 점진적인 반등세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OLED 쪽도 그렇고 전장 사업에 대한 가치가 재부각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고요. 여기에 로봇 시장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반도체 쇼티지에 있어서도 의미 있게 완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함께 나왔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네요. 지금 13만 천 원대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역시나 계속해서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뭐 저는 어찌되었든 최근에 10월 달부터 계속 지지가 됐던 자리가 12만 원 자리예요. 예. 그러면은 저는 12만 원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한 게 맞다. 물론 이제 증시가 좀 받쳐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증시가 뭐 2,700, 2,800 포인트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라면 LG전자는 12만 원을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분할 매수가 가능한 일단 자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